보시는 크롬쿠버의 장점은 이제 열 내구성이 가장 강하다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1200W 이상의 기종에서도 뭐 그런 고열에서도 뭐 이미지에 이제 변색, 탈색, 뭐 반영구조 쓸 수 있으면서 해상도를 뭐 좋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고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버는 글라스 베이스에다가 이제 크롬 재질을 도금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레이저 깎아내고 뒤에 보시면 이제 컬러 수에 맞게 컬러 필터를 입히는 방식으로 크롬 고버 제작이 됩니다. 때문에 기존에 이제 스틸 고버 같은 경우 열을 받으면 휘고 글라스 고버는 색깔이 이제 탈색이 되는 단점을 이제 보완한 그런 고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 고버 같은 경우에 보통 쓰이는 고버보다 이제 크기가 이렇게 105mm로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상도를 나타내기에 있어서 와이드 렌즈, 뭐 테일 렌즈 썼을 때도 그 해상도가 유지될 수 있는 그 최적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